결정적인 세트가 딱 올 때가 있거든. 네네네. 거기서 이제 좀 자신 없는 선수들은 뭘 하냐? 무조건 뱅크샷이야. 그래서 이제 그 실수하고 이제 경기를 세트를 내주는 경기들이 많거든. 수정하니까 바로바로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보니까 동현 네가 지금 이 브릿지가 약간 풀려 있더라고. 네. 그래서 딱 잡아주니까 어째? 바로 되잖아. 잘 돼. 그렇지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많이 찾아봐 주세요. 자, 이번엔 이제 느낌을 알았으니까 바깥 돌리기, 바로. 바깥 돌리기. 잘 쳤어, 잘 쳐. 이 정도면은 한 80%는 된 거야. 지금 이게 네. PBA 선수들도 보통 어려운 배치가 아니야, 이게. 예를 들어서 조재우 선수가 이거를 넣고 다섯 번 친다. 내가 볼 때는 두 번은 빼. 두 번이나요? 무조건 두 번 빼.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냐, 연습 많이 안 해보냐. 네. 그 차이인 거지. 못 쳐서 빼는 게 아니고. 네. 근데 이제 이거의 결국이 뭐냐면 끌림을 이용해서 자, 이 공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원쿠션이야. 네. 그럼 여기 맞춰야 되잖아. 네. 그 느낌을 한번 실어봐. 그러면 투포인트 조금 벗어났잖아. 네. 그러면 투포인트에서 연습하던 그 느낌보다 조금 더 빠르기만, 큐스피드만 있으면 되거든. 자, 한번 가보자. 자, 조금 밀렸어. 네. 그래도 계속 지금 근접해 가고 있잖아. 근데 원래 이 회전력을 실어서 12시 당점, 네. 원티, 투티, LPBA 선수들 다 알아. 네, 네. 근데 이 맥시멈 회전력 3팁을 풀팁으로 각도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난구에 들어가거든. 네. 근데 이 난구를 풀어야만이 결정적인 세트가 딱 올 때가 있거든. 네, 네, 네. 거기서 이제 좀 자신 없는 선수들은 뭘 하냐? 무조건 뱅크샷이야. 네. 그래서 이제 그 실수하고 이제 경기를 세트를 내주는 경기들이 많거든.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3팁, 옆돌리기, 바깥돌리기,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. 네. 한 번 더 가보자. 자, 잡아. 문제 뭐냐면 꽉 잡아. 브릿지를. 꽉 잡고. 그렇지. 그거 자신있게. 하나 수정하니까 바로바로 되잖아. 왜 그러냐면은 자, 브릿지가 예를 들어서 이 검지가 큐를 안 잡아주잖아. 그럼 내가 지금 안 잡고 지금 치거든? 네. 자, 봐봐. 세게 쳐야 돼. 그러잖아. 네. 근데 내가 이제 브릿지를 잡고 친다. 이렇게 꽉 잡고 친다. 그러면은 부드럽게도 끌리잖아. 네. 이제 그 차이인 거야. 뭐냐면 흔들림을 큐 스피드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쉬워. 아니면은 꽉 잡고 스피드를 부드럽게 가는 게 쉬워. 꽉 잡고 부드럽게 가야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보니까 동현 네가 지금 이 브릿지가 약간 풀려 있더라고. 네. 그래서 딱 잡아주니까 어째? 바로 되잖아. 잘 돼. 그렇지. 가끔 이런 거 와. 네. 자, 노란 공으로 끌어. 원, 투, 쓰리. 네. 브릿지 꽉 잡고. 야, 너무 잘 끌렸다. 지금 이거는 횡단도 없고 네. 거의 뭐 3뱅크야 이거는. 네. 그러잖아. 근데 확률이 떨어져. 근데 이거 지금 한번 성공시킴 이 되돌아오기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. 써먹을 수 있어요?
많이 끌리네. 많이 끌리네. 많이 끌린다는 건 뭐야? 두껍다. 그렇지. 두기, 네가 알고 있는 이 두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, 네. 내가 이 공의 끌림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많이 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두께를 조금 더 빼주면서 그 자연스러운 끌림을 이제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. 두께에 따라서 내 공의 끌리는 양을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. 체크. 좀 더 얇게 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, 지금. 그렇지. 그렇지. 이게 뭐냐면은 네.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? 많이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제 어떻게? 내 오른손은 문하고 오른손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야. 네. 이게 오른손은 잘 끌림을 이제 잘 전달을 해. 네. 근데 눈이 이제 어떻게? 불안하니까 네. 많은 두께를 보는 거야. 아. 이게 이제 뭐냐면 몸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네. 눈도 따라가야지.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쳐봐봐. 되돌아오기. 똑같 비슷한 거죠. 거의 흡사한 거지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숙제가 뭐냐면은 이 이적구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이 끌리는 깊이가 틀려지지. 네. 그렇지. 그럼 자 이거 한번 쳐보자. 이거는 거의 최대각이라고 봐야지. 거의 끝까지 가야 되네요. 그렇지. 자, 이번엔 뭐가 문제야? 얇았어요. 아니, 얇았다기보다는 큐 스피드가 좀 느렸어. 이게 뭐냐면 느슨하게 갔잖아. 네. 느슨하게 가면 어떻게 돼, 여기서? 회전력이 뭐... 떨어지지. 아... 풀리지. 네. 근데 좀 더 스피드하게 가면 어째? 여기서 회전이 살아서 올라갈 수가 있지. 네. 조금 더 타이트하게, 빠르게. 그렇지! 오. 까! 그렇지! 지금 뭐야? 완벽하게 지금 성공시킨 거잖아. 네. 넘어왔잖아. 이게 뭐냐면 이게 당구에서 보면은 자신감이야. 네. 눈이 그걸 인정을 해주면 오른손은 말을 듣거든. 네. 어? 근데 먼저 눈에서 내가 초이스를 할 때 아 이거 어떻게 치지? 걱정이 앞서면은 오른손은 떨릴 수밖에 없어. 눈이 중요한 거네요. 아니지. 그럼 마음? 손이 더 중요한데 손은 알고 있어. 네. 내 오른손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눈이 어떻게 자신이 없으면은 손이 적응을 못하는 거지. 이게 좀 더 이 공에 대한 이 이해력을 좀 더 키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거를 사구를 쳐 네. 눈 감고도 치잖아 예를 들어서 눈 감고 네. 어 근데 공을 이렇게 옮겨놔 이걸 사구 바로 맞히라 그래 어렵죠 오히려 좀 어렵네 네. 그럼 어째 좀 떨리기 시작하지 네 그러잖아 사람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어째 어렵죠. 어렵지? 네. 요리 쳐야지, 저리 치든지. 네, 벽을 이게 맞죠. 바로 당구야. 뭐냐면은, 내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안 치게 돼 있거든. 네. 자, 이 되돌아오기가 나는 자신이 있어. 네.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가볍게 툭 치면은 그냥 들어간다. 보너스야. 네.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왔어. 네. 그럼 어째? 조금 이제. 조금 더 해야 돼. 뭔가 또 조금 기술을 넣어야 되잖아. 네. 근데 동이 네가 이걸 몰라. 네. 그러면 바로 뭘 하냐? 뱅크샷? 뱅크를 치지. 네. 지금 이해를 했잖아. 네. 아 이렇게 되면은 어째? 두께를 조금 더 쓰면 되는구나. 네. 여기 쓸 때는 두께를 좀 더 얇게 부드럽게. 각이 좀 더 커졌을 때는 두께를 좀 더 쓰고 그냥 가볍게 그냥 툭 이런 느낌. 네.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치냐? 모르고 치냐의 차이야. 네. 자, 오늘 배울 거는 네. 옆돌리기와 바깥돌리기의 정확성은
그리고 회전력을 3팁을 주고 내 회전에 극대화시키는 각도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시합이었다. 네. 지금 못 맞췄잖아. 네네. 아주 단순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단순함마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.